봉화군 소천면사무소. 네. 남성이 손에 엽총 들고 그 소천면사무소로 뛰어들어와요. 그 멧돼지 잡는 거 그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엽총입니다. 총기를 난사해버립니다. 예. 200발 가까이인 데서 70발 압수하고 그랬어요. 이거 큰 사건 날 뻔했던 사건입니다. 이거.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찌개의 여왕 돼지갈비 김치찜. 어, 이거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뼈다구 김치찜 두 가지인데요, 가정주부 두 분이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건 아실 겁니다. 두 분 다 우리 사건을의 완전 뭐 찐 구독자라는 사실도 맞고요. 그래서 우리 사건을의 꼭 광고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셨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사건을의 김치찜을 너무 소개하고 싶어서 뼈다구 김치찜이라는 그 신제품을 만드셨어요. 사실은 이 김치찜이 예전에 그 광고래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근데 제가 입맛이 까다로운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작은 의견을 제가 냈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박 PD가 좀 안 하는 방향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극받으셨나 봐. 이번에 다시 보내셨어요. 어게인. 이거 먹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김치가 들어있고 진짜 국물 자체도 시원해요. 그리고 김치를 푹 우려냈기 때문에 칼칼한 느낌도 있어서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장국용으로 먹어도 저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고기는 양도 엄청나게 많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뭐 치아가 이상 있는 분도 드시는데 하자 없다. 그 흰쌀밥에다가 고기랑 김치 딱 찢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밥 한 숟갈 딱 떠서 드시면 아마 아 진짜 이 맛이 하는 느낌 들 거예요. 조리가 다 된 채로 배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끓이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만든 것 같은 이런 깊은 맛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맛있는 김치찜 한번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국물에다가 또 그냥 밥 말아서 드셔도 좋고요. 또 국물 적당히 해가지고 자글자글 그 후라이팬에 볶아서 볶음밥으로 만들어 먹어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드셔보시면 압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270회. 아우, 교수님 오래 하셨네요. 예, 270회가 됐습니다. 우리 저 염 교수님이 그 외국 연살인 사건이 53회인가요? 52회예요. 딱 1년 52회. 2년 됐죠. 2년. 52회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270회입니다. 아, 오늘 270회는 저 경북 봉화죠. 경북 봉화입니다. 예, 경북 봉화에서 발생했던 이 총기 난사 사건이에요. 말 그때 저 슬펐어요. 이 사건 아마 뭐 아시는 분들 다 알죠. 네, 이거 엄청 시끄러웠었어요. 네, 네. 진짜 그리고 잘못했으면 무지무지하게 큰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했던. 그때 제압 안 했으면 얼었죠. 예, 이거 엄청 큰 사건입니다. 네, 사실은 따지고. 제압 잘 돼가지고.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요, 2018년 8월 21일이에요. 벌써 6년 돼가네요. 예, 그리고 8월 21일이면 아주 한 예, 여름이죠. 예, 여름이에요. 09시 15분입니다. 네, 8월 21일 09시 15분경에 네.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네. 소천면사무소에 에, 나이 좀 드신 분이 네. 한 77세 정도, 그 당시 77세니까 네. 남성이 손에 엽총 들고 그 소천 면사무소로 뛰어들어와요. 그 멧돼지 잡는 거 그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엽총입니다. 멧돼지 잡는 거. 산탄총 그 나가는 거. 예, 그거 들고 소천 면사무소 우당탕탕 뛰어들어와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총기를 난사해버립니다. 예. 그 면사무소 직원 중에서 그 손모 씨라고 48살 먹은 예, 팀장님. 예, 그 팀장이에요. 예. 그분. 그다음에 이거 둘 다 다 가슴 팍 맞아가고 그대로 이제 뭐 병원에 후송됐는데. 그러니까 노리고 쏜 거네요. 그렇죠. 파게팅에 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38살 먹은 이모 씨 공무원 두 명이 네. 거기서 총 맞았어요. 가슴 부위를 총을 맞아갖고 헬기로 아마 그 내가 알기에는 병원 이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결국은 두 사람이 사망했어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뭐 이 공무원들이 면사무소 직원들이 그냥 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그냥 9시 15분 그러니까 출근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이고 그러면 9시 아마 회의 끝나고 바로 예, 거예요. 맞아요. 자체 내에서 예. 자기들끼리 자체 회의 예. 끝나고 예. 끝나는데 누가 우당탕탕 뛰어들어와서 그냥 옆에다 대고 빵빵 쏴버린 거예요. 옆총 그 멧돼지 잡는 총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두 명이 그냥 비명경사했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뭔지 야 이게 그러면 그 침입해가지고 이 총 쏜 사람이 누구냐면 네, 예. 김 씨예요. 김 씨 77세입니다. 나이도 많아. 아. 나이도 많습니다. 77세예요. 예, 예. 군 간부 출신. 그러니까 군에서 이제 직업군인을 오래 좀 하셨다. 그러니까 뭐 부사관급 이상을 아, 이제 간부라고 예, 하니까요. 예, 예, 예. 뭐 장교로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예. 77세 된 그 군 간부 출신. 그럼 원래 봉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이 사람. 봉화 사람이 아니에요, 영 교수님. 영 교수님 대강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 사람이 수원에 살고 있어요. 경기도 수원이요? 네, 경기도 수원. 그 왜 가?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아마 후배가 예, 예. 봉화 쪽에 그 연고가 있었나 봐요. 아, 좋지요. 좋은 공연 그러니까 맞아요. 후배가 이제 아마 그 이제 군 간부다 보니까 서로 그 제대 이후에도 서로 예. 연락이 되고 그래요. 친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군대 후배가 산도 좋고 봉화가 예. 진짜 그래요. 내가 뭐 봉화 우리 작은 식당에 봉화 있잖아요. 예. 우리 광고하는 작은 식당 예. 그 우리 그 난 아우님 그 하는 식당도 봉화에 있는데 네. 거기 산도 좋고 공기 물 진짜 좋다. 맞습니다. 거기. 그러면서 아 선배님 수원 그 저 도시 한복판에서 그 힘들게 사세요. 내려오세요. 어... 공기 좋고 물 좋고 뭐 이거 산 좋은데 내려오세요. 아마 평상시에 얘기할 때 나 이제 나이도 먹고 좋은데 공기 이랬구나. 좋은 데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 기동기 전하려고 그랬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권유를 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또 그 말에 이제 혹해가지고 예. 이분이 4년 전이지 사건이 난 거는 2018년인데 네. 2014년 아. 4년 전 11월 달에 네. 그것도 한겨울에요. 네. 가족은 그대로 수원에 뒀어요. 아. 그 두고 혼자서 경북 봉화군 소천면 네. 임기 1위 1위 일로 귀농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럼 뭐 뭘 재배해? 아, 그 네, 소규모로 아로니아를 재배를 해요. 아, 아로니아. 아주 소규모로.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귀농한 거죠. 귀농 혼자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저 총 쏜 사람이니까 그럼 어마무시한 무슨 전과가 있나. 근데 뭐 벌써 힌트 받으셨겠죠. 군 간부 출신이라고 공무원 출신이니까. 예, 어쨌든. 그거는 아니고요. 69년도 정도에 도로교통법으로 벌금 한번 낸 거. 예. 그다음에 1971년도에 상해로 벌금 2만 원 낸 거. 그러니까 뭐 범죄성에서는 엄청나게 큰 뭐 전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귀농한 소천면은 소천면 임기 1위 네. 여기는 이제 주민이 토탈해 갖고 한 220명에 불과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많지도 않았습니다. 소천면 임기 1위 주민이 약 한 220명 거주하는 그 동네로 이제 이분이 갔는데 네. 또 이 사람은 거기 가서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아. 여, 그 이 김 씨 이 사람은 마을에서도 수백 미터 떨어진 완전 오지에다 자리를 잡았어. 땅을 아마 그렇게 오지에 산 것 같습니다. 네, 네. 후배 소개로. 네. 그래서 뭐 그 주변에는 한 서너 가구 정도 이웃이라고는 그렇게 그러니까 뚝 떨어진 독거촌 완전 오지네 오지에 가서 예, 이제 예.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거의 교류가 없었죠. 그럼 안 되지 같이 지내야지 그래도 아 근데 뭐 그 이분이 기거하는 그 아로니아 짓는 데는 뭐 서너 가구밖에 없으니까 이거 저 임기 1위 주민들은 저 밑에 사르니까 400-500m 떨어진 데 사르니까 그분들하고 교류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도고다이로 사셨구나. 근데 그거 이제 귀농귀촌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실 귀농하는 분이나 귀농을 받는 분들이나 예, 서로 정말 교류하고 대화하고 그래야 돼요. 예, 맞아요. 사람이 없을수록. 예, 이거 이런 그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웃기는 거는 그러면 오라고 그 권유한 후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하고라도 가까이 지냈으면 거기 좋았겠지. 거기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 그 후배는 또 귀농을 권유해놓고 얼마 전에 세상을 등졌어요. 그럼 혼자만 남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형 내려오세요. 형님 선배님 내려오세요. 저 부추겨서 귀농시켜놓고 본인은 또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분. 그 후 저 생각 같아서는 귀농할 때 후배라도 좀 만나고 이렇게 하려고 소일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에. 자기보다 후배니까 더 살 거 아니요. 에. 그런데 후배가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내려가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이 김 씨가 이제 이렇게 총을 쏘게 된 그 이유는 네.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다들 그렇게 추정해요.
그 이웃, 그 김 씨가 있는 그 이웃, 그 위쪽에 사찰이 하나 있대. 아, 위에 사찰이 하나 있어요? 사찰이 하나 있는데 그 사찰, 그 승려가 임 씨예요, 임 씨.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무슨 뭐 우리가 있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절에서 대웅전이 있고 뭐 무슨 전이 암자, 있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암자 형태. 암자 형태. 예, 혼자서 그냥 절 하나 져놓고 개인 사찰. 본인이 그냥 개인 사찰. 예. 본인이 그냥 뭐 주지도 되고 승려도 되고 다 되는 그 임모 씨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마 절을 하나 져가지고 네. 그 위쪽으로 이 김 씨가 아로니아 짓는 그 위쪽으로 이사를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감정이 좀 많이 쌓여서 이제 감정이 그냥 차곡차곡 그 누적돼가지고 네. 그 불만이 폭발해서 이렇게 범행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이제 좀 더 자세히 가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바로 옆에 산다고 그러던데 바로 위에. 그러니까 위에 위에 위쪽.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수원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수원 쪽에서 원래 이제 그 군대 제대하고 원예 사업을 했대요. 아. 원예 사업을 해갖고 제법 큰 돈을 돈 버셨을 건데. 원예. 네, 제법 큰 돈을 벌었고 경기도에서. 평상시에도 이제 그 나이가 좀 들면 난 시골 내려가갖고 편히 살고 싶다. 아. 이런 이야기를, 예.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원래 예. 평상시에. 예. 그러던 중에 이제 후보가 권유를 해가지고 봉화로 이제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아. 결국은. 근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럼 저 승려 그 이 저 스님하고 네. 스님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사실 이제 불교를 좀 아는 사람들은 스님 소리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스님이 아닌 스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머리 깎았다고 다 스님 아니거든요. 직업은 승려니까 승려로 합시다. 승려. 예, 예. 종이면 이 승려 임씨하고 마찰한 이유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예, 예, 예.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예. 그 김 씨 집하고 임 씨 집은 저 직선거리 50m예요. 바로 위로 50m. 그러니까 이 김 씨 아로니아 그 농장은 앞에 있겠죠. 예. 집은 여기 있잖아. 예. 직선거리 위쪽으로 50m예요. 그럼 예. 바로 이 완전히 제일 가까운 이웃이에요. 시골에서는 바로 붙은 거니까.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예. 제일 가까운 이웃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2016년도로 거슬러 예. 올라가요. 예. 사건 나기 예. 2년 전으로. 예. 두 가구가 수도를 공동으로 쓰는 공사를 하게 돼요. 아, 수도를. 그거로 요금 문제가 이제 갈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였냐면, 네. 그 면사무소에서 수도를 공급을 하는데, 네. 공급을 하는데 승려 임씨가 있는 데는 지대가 높으니까 네.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임씨가 이 절에서 쓰는 물이 좀 쫄쫄거리고 잘 안 나오잖아. 아. 근데 요 밑에 50m 밑에 있는 네. 김 씨는 좀 낮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는 두 사람이 그렇게 각각 멀진 않았으니까 네. 승려가 김 씨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아. 수압이 낮아가지고 우리가 위에 있다 보니까 아.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아. 미안하지만 내가 여기다가 펌프를 하나 달겠다. 모터펌프를. 모터펌프를 달으면 네. 우리 쪽에서 물을 막 땡길 거 아니냐. 네. 땡기면 우리 집도 잘 나오고 니네 집도 잘 나올 거 아니냐. 당연하죠, 그거는. 김 씨한테. 예. 근데 이제 김 씨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땡기면 너만 잘 나올지 몰라도 또 너 때문에 니네 거 많이 소비하면 우리가 내가 농사도 짓고 그러는데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대했어. 모터펌프 타는 거는. 왜? 김 씨 입장에서는 물 쓰는데 하자가 없었으니까. 뭐 사찰을 위해서 모터펌프 달아줄 이유는 없고. 네, 네. 모터펌프 다르면 여기 거 땡겨가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제 이 승려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한테. 일단 달아보고 일단 달아보고 물이 우리가 모터펌프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당신 집에 물이 쫄쫄거리고 나오면 이거 내가 원상복귀 해버릴게. 띠게. 네. 그걸 어떻게 믿어. 나 스님이야. 승려요. 스님이 그 저 승려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를 했던 거예요 사실. 아, 이 김 씨 입장에서. 그래서 사찰 위에 있는 사찰에 모터펌프를 네. 달았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달고 나서 보니까 네. 그때 또 마침 가뭄이 막 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가뭄 들면 골치 아프죠. 시골에는. 이게 보니까 물이 잘 안 나와. 아. 근데 사실은 가뭄 때문에 안 나오는 건데 네. 또 김 씨 입장은 모터펌프에서 세게 끌어당겨서 막 써버리니까 내가 안 나온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좀 있었어. 물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어.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승려 임 씨는 물이 잘 나오니까 니네도 잘 나오지 내가 모터펌프 다는 바람에 네. 쫙쫙 땡겨갖고 너도 많이 쓰고 나도 쟤도 쓰잖아. 네. 요 공동부담의 비용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전기료 또 내달라고? 그 모터펌프 또 설치 비용을 또 여기다 요구를 하고. 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줘? 일 커지네. 너 돌봐주려고 했는데 왜 너 편하자고 다른 건데 내가 왜 내줘? 네. 이제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자주 다쳤어요. 갈등이 좀 있었고.
그렇지. 참 이게 별거 아닌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 근데 교수님 아시죠? 시골에 물싸움은 살벌하거든요. 아 무섭죠. 네, 무섭게 걸린 거라. 8월 초가 됐어요. 2016년도 8월 초에 승려 임 씨가 네. 파출소에 와가지고 신고를 하나 해요. 아 위에 있는 승려가. 네, 승려가 임 씨가 파출소에 와서 아, 나 그 물 때문에 저 사람하고 감정이 좀 있는데 어느 날 저 김 씨 저 사람이 오더니 나 총으로 쏴 죽인대요. 총으로. 어, 나 총으로 쏴 죽인대요. 그러면서 그 신고하고 진정서까지 써서 냈어요.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진짜로 이제 총으로 쏴 죽인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가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둘이 오고 간 얘긴데 한 사람은 쏴 죽인다고 저 사람이 했다 그러고 요 김 씨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언제 증거가 없잖아. 그렇죠. 총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거야말로 증거불충분이죠. 아, 참 어렵네. 그래서 파출소에서도 싸우지 말고 잘 지내세요 하고 네, 네. 거기서 정리가 됐어요. 네, 네, 네. 야,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불행의 씨앗이 싹 텄는지도 몰라. 신고까지 들어갔으면 이제 완전히 악감정 생기기 시작하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신고가 딱 되니까 요번에는 또 김 씨가 신고를 해. 사찰을. 사찰에서 말해 자꾸 쓰레기 태워 가지고 그 쓰레기 냄새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 타는 냄새 때문에. 이거 처벌해 주세요. 폐기물 관리법 뭐 이런 걸로 처벌해 주세요. 하고 신고를 해요. 근데 그 뭐 면사무소도 하고 막 그 저 수차례 민원을 또 제기했다 그러더라고. 쓰레기만 태우면 근데 그 시골적인 쓰레기 태울 수밖에 없어요. 또 묻을 수도 없어. 물론 비닐이라든지 이런 그 폐자재를 태우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또 아니 그러니까 면사무소고 파출소고 이 두 사람 그 싸움에 툭 한번 신고하니까 정말 짜증 났을 거예요. 면사무소 파출소 둘 다 골치 아프게 되니까. 네, 그냥 그렇게 했던 거고 사실 그 면사무소에 맨날 쓰레기 태우니까 처벌해 달라고 뭐 할 때 그 민원을 접수한 사람들이 이 사망한 손 씨하고 이 씨가 그 민원 담당 공무원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근데 이제 물론 그 이 두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사람도 또 있어요. 네. 이 담당한 사람은.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출장 가는 바람에 피해 갔죠. 그리고 그 당일날 회의 끝나고 앉아있던 그 손 씨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 씨 그 공무원 두 명이 그냥 졸지에 총 맞아서 사망하는 결과가 됐는데. 이게 승리에 대한 원한이 이제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한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 태운다 뭐 한다 신고하면 또 니들이 와서 측정하고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줘하고 맨날 이제 이제 원한을 그러니까 감정을 가진 거예요 면사무소. 이거 엉뚱한 대로. 요만 대 같네. 공무원 쪽으로 이제 이게 그 기울은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이 김 씨가 먼저 와서 산 거예요. 그 승려가 먼저 산 김 씨가 먼저 살고 사찰은 2년 뒤에 와서 거부에 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서로 복잡하네. 총선 당일 날도요. 네. 이 김 씨가 저 면사무소에다가 그 쓰레기 소각 냄새 측정을 해라. 그런데 냄새 측정하는 기계는 없어요. 그게 뭐 어떻게 돼 지금 시골에서? 네. 그거 요구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우라가 치미는 거고 더. 그러니까 사찰 같은 경우는 김 씨가 2014년도에 왔잖아요. 2016년도 10월 달에 왔어요. 사찰. 뒤에 왔네. 예. 예. 근데 그 사찰은 원래 있던 거예요. 지은 예. 게 아니에요. 예. 예. 다른 사찰 승려가 있었어요. 아, 다른 승려. 그 사람이 팔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임 씨가 48살이거든요. 예. 임 씨가 그걸 사가지고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김 씨하고 원래 있던 사찰 승려하고는 또 친했던 모양이더라고. 아, 그 사람하고 예. 문제가 없었던 예, 것 같은데 문제가 이 임시 승려가 온 다음에 이제 수소 문제로 문제가 돼서 시비가 서로 되니까 총을 쏴 죽인다고 이제 군 출신이다 보니까 이 새끼 너 쏴 죽여버린다고 얘기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또 혼란 가서 신고하고 신고하니까 또 여 절에서 쓰레기 태운다고 면사무소 신고하고 그냥 서로 신고 그냥 감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물 때문에. 그러면 또 이 승려분도 나이가 젊진 않으시지만 지금 이 김 씨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48하고 77세인데 많이 차이 나죠. 그것도 또 하나의 또 갈등의 이유가 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물 갈등을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니까요. 자, 새로 이사 온 승려 임 씨는 이제 본인 집 위치가 높아서 이제 수압이 낮아가고 물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찰 배관에다가 모터 펌프를 이제 좀 설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땡기려고. 네. 그러니까 김 씨는 그러면 자기네 집에 물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네. 거기서 확 땡겼으면. 예, 예. 그거를 우려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김 씨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승려 임 씨가 일단 우리 집에 설치를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니네 집, 당신 집에 물이 잘 안 나오면 내 원상복구할게. 모터 펌프 다시 풀러버릴게.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네. 그래도 이제 김 씨가 안 돼. 그건 못 해.
그렇게 이제 막 그 해서 이제 하니까 아, 내가 신분이 승려요. 승려가 그 거짓말 하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약속시킬 테니까 좀 일단 한번 다뤄봅시다. 다뤄서 우리 집에서 빨아 땡기면 당신 집도 잘 나올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김 씨가 승낙을 했어. 승낙을 해서 이제 딱 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위에서 땡기면 바로 50m 있는 김 씨 집도 잘 나온대요. 네. 안 나올 수가 없대요. 그건 그게. 뭐 물의 원리가 구조상 그러니까. 잡아 예, 땡기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승려 임 씨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 밑에 집이 물이 안 나와서 그 내가 이거 폐쇄 다시 저 뜯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타는 바람에 저 집도 콜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다 펌프 설치한 비용 이거 저 사람 부담 좀 시켜야 되겠어. 김 씨한테 오히려. 이건 옳은 생각 아니거든. 옳은 생각이 아니었지. 그러면서 비용 자기가 필요한 거잖아. 비용을 분담하자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 펌프를 설치했더니 전체적으로 수압이 높아져서 오히려 물이 잘 나온다. 이러면서 당신 말이야 부담해 이거 오히려. 이거 다 비용 모터 펌프 다 하는 비용 우리 집에서 한 거 이거 반은 당신이 내야 돼. 계약 조건은 없었잖아. 없었지. 그렇게 이제 저 요구를 한 거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 김 씨가 그걸 내가 왜 부담해? 난 반대했는데. 나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거부를 했어. 이게 이제 2017년 내내 두 사람 싸움이 된 거야 이게. 참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건데. 불밖에 안 샀는데 철천이 원수가 있겠네. 그러다가 2017년 7월 달에 네. 임 씨가 길러는 개가 한 10여 마리 있어요. 그 절에서. 개를 또 10마리나 키워요. 개가 이 김 씨 집 앞으로 우르르 몰려왔어. 나가지도 못했어 이 김 씨가. 무서워서. 무섭죠. 그러니까 이거를 김 씨는 나하고 감정이 있으니까 저 승려 임 씨가 우리 집에다가 그 싸놓은 개를 한 10마리 풀어놔서 나 오도가도 못하게 했다. 그 감정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파출소 가서 신고합니다. 어? 이거 저 이거 개를 이렇게 자꾸 풀어놔서 나 이제 무서워 죽겠는데 이거 파출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이거 좀 하, 파출소에서 아니 개 푸른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해결해 줘야죠. 해결해 줘야죠. 이건 경찰의 개입할 내용이죠. 내가 볼 때 이건 파출소에서 몰라 시골 지서에서 네. 주민들끼리 오손도손 사는 데는 가능하면 사건 안 하고 서로 화해시키고 유도하는 건 맞아요. 네. 이제 그렇지만 여기 요 정도 되면 그 번갈아 가면서 계속 신고하고 면사무소 신고하는 것도 파출소에서 안단 말이야. 알아요. 그럼 두 사람 갈등이 고조에 달했다는 거를 파출소 순경들도 인식을 해야지. 네, 네, 네. 그 상황에서 개 풀었다고 와서 신고를 하면 개 풀지 말라 몰라는 얘기는 했겠지. 이제 이제 뭐 그런데 파출소에서 이제 거부를 해버린 거야. 아까 뭐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감정이 입 여기 엄청 생긴 거야. 아, 계속 누적된 거야. 이 김 씨가 야 이거 면사무소 새끼들도 한통 쏙. 내가 외지에서 이사 왔다 해가지고 요 동네 놈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면사무소 파출소 요 놈들이 내 신고는 다 묵살하고 나는 안 도와줘. 네. 새끼들 나쁜 놈들이네. 이거 국가 정의를 위해서 다 없애버려야 돼.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추정으로는 이때부터 네. 개 풀었다고 신고한 이때부터 아마 김 씨가 이 사찰 승려 임 씨를 살해하려는 결심을 한 걸로 보여요. 아이고.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엽총을 사고 그 허가받고 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총기가 없었다는 없었어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총으로 쏴주기는 뭐 하는 게 헛소리고요. 예, 예, 예. 이 저 개 풀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이 이제 엽총 구입하고 허가 내기 시작하고 수렵 허가까지 다 내요. 그걸로 봐서는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깊어졌는데 그냥 계속 서로 신고하고 민원 제기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이 임 씨, 이 승려 임 씨에 대한 미움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공무원들하고 경찰로 갔어요. 다 한 통속이다. 이 새끼들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마을 이장한테도 얘기했는데 마을 이장도 해결을 안 해줘. 마을 이장도 타겟팅했어. 딱 저것도 대상에 들어갔어. 보낼 놈 죽일 놈. 아이고야. 딱 삼은 거예요. 경찰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거 큰 사건 날 뻔했던 사건입니다. 이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그래가지고 야 공무원 포함해서 경찰관 포함해서 마을 이장도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 모터 펌프 달아준 사람 있지? 예. 그 업자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설비업자까지? 설비업자까지 그 아예 적개심을 딱 품었어요.
그냥 주변에 담이 오버네. 아, 쓸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엄청 큰 사건 날 뻔했어요. 야, 이거 실탄도 나중에 그 옆총 그 실탄 200발 가까이인 데서 70발 압수하고 그랬어요. 이거 저 우범군 사건 날 뻔했어요. 우범군 사건. 야, 이거 어떡하나. 자, 2018년 8월 17일입니다. 네, 예. 김 씨가 소천 면장을 또 찾아가요. 예. 면장 찾아가서 그 저 승려 임 씨가 저 설치한 수도 그 원상 복구해라. 뜯어라. 원상 복구하고 그럼 당신네들이 안 해주면 내가 그걸 뜯고 그 설치업자 불러서 뜯고 거기 들어간 비용 그걸 내 영수증 받아갖고 당신 면사무소 줄 테니까 네. 원래 없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럼 면사무소에서 그 돈 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김 씨가 네. 이때 면장이 좀 잘 좀 신경 썼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랬더니 면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가 뜯고 영수증 갖고 올 테니까 돈 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면장이 예산 없어. 내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렇게 돌려보내버렸어요. 네. 그때 면장 옆에 파출소장도 거기 있었어. 같이 야, 중재하려고 있었어. 같이 옆에 하나. 있었어. 네. 아니 또 뭐 그 중재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시골 지서장 본의 아니게 한 두 번 했지만 네. 시골 지서장 나가면 면사무소에서 면장실에서 자주 기관장이라고 또 모여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게 돼요. 그 시기에 이제 이분이 갔나 봐. 어쩌면 또 면장이 아마 파출소장을 불렀을지도 몰라. 네, 네. 하여튼 그 자리에 파출소장 면장이 있는 데서 이걸 제의를 한 거야. 네, 네. 내가 뜯을 테니까 네, 비용 네. 달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 원천을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나 검토 그것도 내년에 해주겠다는 것도 내년 네.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있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파출소장도 그냥 옆에 있으면서 근데 소장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파출소장이 이거 참 무책임하게 대답한 것 같아. 그렇게 힘들면 고소하시오. 그때. 고소하시오. 고소하시오. 편하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안 준 거예요. 이게 두 사람 다. 그치. 여기서 감정 딱 가진 거야. 니들도 죽어. 이제 이렇게 참 골치 아프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게 이제 김 씨가 공무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거를 아. 완전히 굳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파출소장 면장 만나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싹 쓸어야겠다. 그냥 내 방식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싹 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실행 단계 들어요. 예, 예. 2018년 5월 달입니다. 5월에요. 수렵 면허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요. 아, 포수를 예, 합격한 예. 거네요. 그 다음에 2018년 7월 달에 자기 거주지가 수원 쪽 있잖아요. 아, 주소제도구나. 예, 수원 중부경찰서에 가가지고 엽총 소지 허가를 취득해요. 예. 그러면서 엽총 한자루 사고요. 네. 실탄을 200발을 구입합니다. 엽총. 이거 사실 엽총 실탄 200발씩 구입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죠. 전쟁 나가는 건데. 전쟁 나가는 거지, 이거 완전히. 네. 그리고 이제 저 가져온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수련 면허 합격했죠. 엽총 구매해서 실탄 200발까지 가지고 있죠. 그 상태에서 봉화군청에 가서 유해 조수 포획 허가도 취득을 해요. 유해 조수라고 그러면 이제 뭐 멧돼지로. 멧돼지도 있고 뭐 저 과일 파먹는 까치도 될 수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고라니도 예. 되고 그러니까 봉화군청에 가서 유해조수 취여 저 포획 허가까지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히 준비가 됐네, 됐어요. 이제 완전히. 자, 그다음에 가지고 온 그 총은 일단은 집에 두지는 못하거든요. 예. 관할 파출소에다가 영치를 합니다. 지구대나 갖다 맡겨놓는 파출소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저 유해조수 잡으러 갈 때만 그 인출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파출소에다 영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수시로 이걸 총을 꺼내와. 아. 그래가지고 자신의 집에서 까치 잡고 뭐 고라니 잡는 게 아니야. 멧돼지 잡는 게 아니야. 집에서 표적지 놓고 열 차례에 걸쳐 사격 연습했어요. 아. 옛날 군 시절을 회상하면서 정밀 사격하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해 조수 이 구제용으로 농작물에 피해 주는 새라든지 짐승 네, 같은 네, 거 맞아요. 이제 쫓는 총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 평소에는 이제 파출소에 뒀다가 필요할 때만 반출해 온단 네, 말이야. 네, 신고하고. 그걸 열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파출소도 귀찮았다고 그래. 네, 맨날 매일 와서 거. 가지고 와서 총 연습하고 도로 갖다 놓고 많이 잡았어요 하면 매일 타겟만 쐈는데 뭘 잡어 잡기는. 그러니까 사격 연습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의심 못했네요. 그렇죠. 의심 못한 거죠. 그냥 까치 쫓는 줄 알았지. 이게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갔던 거고요. 사건 당일로 잠깐 가볼까요? 네. 2018년 8월 21일이에요. 네, 아까 네.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07시 50분 네. 아침이죠. 네. 자신의 차를 타고 소천면 파출소로 가서 네. 까마귀 잡겠다면서 이제 엽총을 인출해요.
일상시하고 똑같은 행동이네요. 똑같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출소 직원들도 까마귀 잡는다니까 총 내준 거예요. 내주니까 총 그거 플러스 다른 흉기도 챙겨요. 아. 거기에 보면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갖고 도깨비 방망이 만드는 것도 나와요. 아. 그다음에 칼도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한 겁니다. 남보가 돼버린 남보가. 예, 그러네요. 자, 다른 흉기까지 들고 저 승려 집으로 가요. 예. 절로 찾아가요. 임씨 이제 죽이러 가는 거죠. 일본이니까 예. 그 사람이. 아, 예, 예. 근데 가니까 임씨가 없어. 그 사람 살 운명이에요. 어. 임씨가 없는 거예요. 왜? 임씨는 아침 일찍 농산일하러 나간 상태예요. 아. 그래서 사찰에서 바로 가가지고 그냥 쏴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 기다려 앞에서. 어. 앞에서 기다려 이제 올 때까지. 예. 이제. 예. 그 9시 10분경에 임씨가 이제 농산일을 마치고 들어오고. 여름이니까 일찍 가서 일하잖아요. 예. 일찍 가서 안 더울 때 예. 일하고 예.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데 그걸 발견하고 한 발 쏩니다. 아. 조준해 가지고 예. 임씨를 향해서. 근데 고개 머리에 맞았으면 죽었죠. 옆총이 예. 어깨에 맞았어요. 아, 피해갔구나. 임씨가 어깨에 맞았어요. 맞자마자 그냥 그대로 살리니까 뛰겠지. 그렇지. 추가로 두 발을 더 발사했어요. 예. 근데 안 죽었어. 다행이네. 그 임씨는 그 어깨 한 방 맞고 그냥 농사 갔다 오다가 갑자기 그냥 빵 소리 어깨 맞고 내뛴 거예요. 그냥 야. 죽기 살기로 뛴 거지 살려고. 예, 예. 그 이제 그 살해는 실패했어. 어. 근데 요 임씨를 살해하기 전에 네. 요 사람이 시도한 게 하나 더 있어. 나중에 밝혀진 건데. 딴 타겟팅이 있었어요. 마을 이장을 죽이려고 그래서 먼저. 아, 이장이 미워한다고 그랬지. 이장도 죽이려고 그래서 8시 15분에 저 전화해요. 원래는 7시 50분에 가서 저 승려부터 죽이고 네. 바로 옮겨가 가지고 이제 이장도 죽이고 하려고 그랬는데 승려 그 없으니까 이장한테 전화해 본단 말이에요. 8시 15분경에 네. 기다리는 사이에 이제 전화해 보는 거야. 8시 15분경에 그 이장님 계십니까 하고 전화했더니 그 이장님 좀 만납시다 하니까 전화는 받았어. 네. 만납시다. 만나면 죽일 판이야 이제. 그러네.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는 뭐 임시겠지만 기다렸다가 네. 차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날 이장이 못 만나는 이유가 있었어. 뭐예요? 아, 저 오늘요 병원 가는 날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못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아씨 우선은 임시가 우선이니까 스님이 이제 승려가 우선이니까 네. 알았어요. 이제 화를 엄청 냈다고 그래요 본인도. 어.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임시 쏜 거예요. 만약에 여벌로 시간이 있었으면 이장 만나고 이장 죽이고 다시 올라오고 그랬다. 이장님 병원 안 가셨으면 그냥 간 거지 뭐. 가는 거네. 그거 그렇게 돼서 이제 자 임씨가 부상당하고 그대로 냅뒀잖아. 가슴팍 맞고 난 다음에 어깨 맞고 도망가니까 그게 이제 공 9시 25분이 됐어.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파출소로 갑니다. 이게 파출소 쓰러 간 거예요. 다 죽이려고. 파출소 죽이러 간 거예요. 소천 파출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거기가 비었어 또 파출소가. 이거 경찰관들도 운 좋은 거야. 왜? 임씨가 신고했잖아. 네, 네. 총 맞고 어깨 네, 총 맞고 가면서 네. 신고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파출소 직원들 뭐 거기 시골은 2명 내지 3명 1명 내지 2명 근무할 거야. 네. 그거 출동한 거야. 무장하고 나갔구나. 파출소 문 닫아놓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김씨는 파출소로 간 거예요. 경찰관 쏴 죽이려고. 옆총 이렇게 딱 들고. 이 승려가 안 죽었으면 경찰도 쓸렸을 뻔했네. 다 죽었죠. 그냥 들어가자마자 파출소 문 열자마자 빠바방 했어. 경찰관 다 죽었지 뭐. 그니까 마침 임씨가 어깨에 그러니까 승려가 죽었으면 경찰관도 네, 죽었어요. 그렇게 보이네요. 경찰 그 승려가 임씨가 총을 맞고 도망가는 바람에 신고해서 네. 파출소 직원들이 그 신고받고 출동하는 바람에 비었단 말이야. 예, 예. 그 그러니까 열이 빡빡 쓰인 사람이 가보니까 파출소 문 닫고 다 사라졌어 이 새끼들이. 예, 그 씩씩거리고 나왔어. 네. 거기서. 거기서 차를 돌려가지고 면사무소로 간 거야. 바로 옆에 있지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면사무소로 가서 공 9시 30분에 아. 그냥 그 아침 회의 끝난 면사무소 직원들 있는 데서 이 공무원이 그때 7명 있었대. 예, 예. 7명 있는데 그냥 한 명한테 먼저 총 딱 들이댔어요. 야, 이 새끼들아 전부 손들어. 네. 소리 지르면서. 네. 그냥 한 거지 다. 네. 그 사이에 그냥 그 옆에 있던 손 씨 아까 그 네. 공무원 그 저 네. 민원행 행정 6급이더라고. 예, 진급해가지고 그걸로 발령 맞았다고. 예, 계장님. 예. 그 양반 그냥 가슴팍에 한 방 쏘고 아이고. 그 옆에 있던 민원행정 8급이에요. 37살 네. 먹은 이 씨. 네. 그 공무원 또 한 방 또 옆자리에 있다가 한 방 맞고 그 두 사람은 그냥 각각 그 옆총으로 가슴팍 맞으면 죽습니다. 아이고, 절대 못 살아요 이거. 네. 그냥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나머지 사람들 그때 민원인들도 꽤 있었대요. 예, 그 안에. 예,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 총 맞아가지고 이후에 사건 직후에 닥터 열기 타고 안동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예, 예. 안동병원을 이송했지만 둘 다 죽었어요. 그 방법이 없죠. 뭐 상황이.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던 면장을 포함해서 다른 공무원들한테 다 이제 갈길판이야. 근데 두 발을 쐈으니까 일단 재장전을 하는 시간이 있네요. 그렇죠. 탁탁탁. 예. 옆총 그 아시다시피 멧돼지 잡는 총이에요. 그 구슬 막 쉽게 들어가 있죠. 그 덩치 큰 옆총으로 그 큰 멧돼지 잡는 총인데 그걸 사람이 가슴에 그것도 근접 사격했잖아요. 네. 이건 뭔데도 아니고 네. 옆에서 빵빵 쏴버린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두 분이 이제 사망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진행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장전 또 하겠죠. 네, 두자 두발이니까. 이 사람은 작정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공무원들 또 거기 온 민원인들도 꽤 있었다고 그래요. 네. 임산부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유. 그 사람들 쏘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그 당시에 정말 네. 이건 천운이에요. 네. 경로당 그 보수공사 관련돼 가지고 경로당. 네. 네. 보수공사 관련돼서 업무를 보러 왔던 그 건축업자. 네. 이분 이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박종훈 씨예요. 박종훈 사장님. 박종훈. 네. 이분이 53살인데 네. 이분이 그대로 달려들었어요. 아. 달려들어 가지고 그 총열 있잖아요. 네. 그 총열 네. 이걸 잡고 흔드는 겁니다. 그것만 잡으면 그 바람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이분이 정말 여러 사람 살린 겁니다. 박종훈 씨. 근데 박종훈 씨도 어떤 면에서 보면 목숨 걸은 거예요. 본인 목숨 건 거죠. 예. 이 과정에서 이놈이 또 빠방 쏴가지고 두 발에 추가 발사가 있었어요. 아, 예. 이거 잡고 있으니까 위로 쏴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마 총열을 잡으니까 이게 조준이 예. 안 되니까 흔들으니까 엉뚱한 데로 쏘았겠죠. 예. 두 발 정도 추가 발사가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아마 총열을 잡고 흔들면서 상부로 향한 거예요. 예예예. 총신이 그래서 이제 갖고 박종호 씨가 이제 힘들게 총을 뺏어 갖고 던졌어요. 예. 예. 집어 던지니까 면사무소 직원들이 이제 우르르 달라붙었죠. 아. 그래가지고 이 김 씨를 제압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출동한 경찰한테 신병 인계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출동해서 긴급 체포했죠 현장에서. 그 당시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죠. 누가 예. 봐도. 예. 그때 이저 면사무소에 임산부를 포함해서 민원인 등 공무원 포함해서 20여 명이 있었대요. 많이 있었네. 그럼 거기다가 난사했으면 아이고, 야, 대형 사고 났습니다. 흉측하다, 흉측. 저 우범군 순경 사건 났어요. 의령 예, 총기 난동 사건. 예, 예. 근데 그분이 하는 바람에 두 명은 사망하게 됐지만 그때까지만 사망 안 한 거죠. 잡고 있는 상태는 네. 병원에 후송하기 전이니까. 네. 근데 뭐 한 20여 명 상대로 총을 쏘려고 했다고 그러고 아, 이 박종훈 씨 없었으면 아이고 상상도 대참사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또 이제 의인이시니까 무슨 네. 상 같은 거나 뭐 이런 그 이후에 이제 박종훈 씨는 예. LG복지재단에서 주는 거 있더라고요. 아. LG복지재단에서 주는 LG 의인상. 의인상이요? 네, 의인상. 그래서 상금이 3천만 원 나왔다고 그래요. 아. 근데 그거 박종훈 씨가 그 3천만 원 전에 그 유족들한테 다 기부했어요. 아이고 참 진짜 멋있는 분이다. 이분은. 이런 분 이분은 진짜 요즘 같은 세상에 그 힘듭니다. 이런 분 보기. 진짜 멋있다. 내친 김에 박종훈 씨 그 당시 증언 보면요. 예. 박종훈 씨가 이제 그 당시에 경로당 그 보수공사 일 때문에 담당 공무원 만나서 얘기하고 있었다. 아 예. 어쩌면은 박종훈 씨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네. 근데 그때 이 김 씨가 들어오더니 공무원 두 명한테 엽총을 쏘고. 네. 다른 사람들한테 총구를 딱 겨누었다는 거야. 아, 또 쏠라고. 근데 그 순간적인 저 찰나지만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대. 야, 이대로 두면 다 죽는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었나 봐. 아. 그래서 그냥 바로 달려들어 갖고 총열을 잡은 거예요. 총열을. 이 총열 잡으면 조준은 안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몸싸움 끝에 엽총을 뺏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잡는 것도 총열 잡고 흔들지 않았으면요. 다른 데 엉성하게 잡으면 그냥 쏜다니까. 그 나가지 적발되죠. 이분이 마침 엽총이니까 길잖아요. 네.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마 흔드는 것 같아요. 그수 찰나에도 머리가 빨리 회전되셨네요. 그 과정에서 빠방 두 발이 나간 거고요. 장전됐어요. 그래도 안 다친 게 다행이고요. 예. 그래서 총 뺏어갖고 던진 거예요. 이제 멀리. 예. 그러니까 이때 이 김 씨가 또 어떤 짓을 한 줄 알아요? 아까 얘기했죠. 네, 뭐 무장하고 왔다고. 무장하고 왔죠. 예, 람보라고 예. 그랬잖아요. 내가 예. 바로 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한 칼. 칼을. 예, 그 제크나이프라고 그러더라고요. 칼을 빼들었대요. 그것도 이제 뭐 그 집 데서는 총은 아니니까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이제 전부 합세해가지고 달려들어서 아마 그 칼도 이제 뺏은 것 같습니다. 뺏고 완전히 제압을 한 거죠. 제압을 해버렸네 바닥에. 완전히 제압해서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 김 씨가 좀 다칩니다. 그 나중에 재판정에 출석했더니 휠체어 타고 와요. 본인도. 네. 하여튼 뭐 그래서 합세해서 뺏고 이제 경찰관한테 그 칼 뭐 이런 거 다 인계를 하게 되죠. 박종훈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달려들자
그 순간 김 씨가 총구를 내게 돌렸다. 네. 돌렸지만 용케 피해서 빠르게 총녀를 잡았다. 이렇게 딱 되는 순간 피하면서 잡았나 봐. 네. 제압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았다. 맞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직원이 목숨을 잃어 너무 안타깝다. 네, 그렇지. 그렇죠. LG의 인상 받고 난 이후에 2019년 2월 달에 네. 대통령이 국민 포장 줬습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국민 네. 포장.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 사람을. 박종훈 씨 아니었으면 네. 대형 참사 일어났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박종훈 씨는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저희라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두 분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분 그 이 공무원들은 2018년 8월 24일 날 네. 봉화군청에서 네. 합동 연결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1계급 특진과 훈포장을 추서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저 경찰 할 때도 야 죽어도 사건하다 죽어야 돼. 그리고 경찰서 안에서 죽어야 돼. 네. 그래야지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 이제 이런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나누면서도 우리끼리 하는 얘기 중에서도 아예 입에도 안 꺼내는 게 1계급 특징 같은 거예요. 그까짓건 바라주도 않아. 죽어서 그 1계급 특징 안 뭐합니까? 그런 얘기는 본인들도 안 해요. 다만 그냥 내가 업무 중에 순직한다거나 이래야지 혹은 경찰서 안에서 죽어야지 이를테면 그래야지 남은 내 가족이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1계급 특진 뭐 의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네. 하여튼 1계급 특진 훈포장 추서했고요. 이분 한 분은 안동 추모공원에 모셨고요. 네, 안장되셨고요. 또 한 분은 영주 추모공원에 안장했습니다. 두 분 다. 고향으로 가셨나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손건호 사무관. 네. 모범공무원입니다. 이분. 네. 착하셔요. 장관 표창 등 뭐 수상 전력이 화려한 분이고요. 네. 우리 염 교수님이 개인적으로도 손건호 사무관 안다면서요. 네. 이분 진급해가지고 거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던 이수연 주무관은 공직 4년 차예요. 새내기야. 새내기네. 옆에 있다가 졸지에 총 맞아서 유명을 달리한 진짜 안타까운 공무원들입니다. 이 공무원들 명복을 저희가 빌 수밖에 없어요. 네, 좋은데 가십시오. 그럼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문제점을 한번 분석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우리 프로가 예. 아무리 대한민국 살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대한민국 살인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건의 개요 수사 과정만 설명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환경, 여건, 앞으로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안 일어나려면 우리가 어떤 거를 조금이라도 조심해야 될까, 뭘 좀 더 신경 써야 될까, 이거 대안을 좀 제시하는 것도 저는 우리 방송의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문제점을 항상 도출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건을 취급하다 보니까 후배들한테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그렇죠. 문제점 뭐 예. 도출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고요. 네. 또 그렇게 저 해야지 또 그런 게 재발하지 않고 그런다는 개념입니다. 뭐 경찰을 비난하거나 이러려는 목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첫 번째로 경찰의 문제점을 네. 한번 보자고요. 네. 뭘까요? 총기 반출을 10여회 매일 와서 총기 반출했어요. 한 달간 그러니까 즉 말하면 2018년 7월 25일부터 네. 2018년 8월 21일까지 약 한 달이죠. 약 한 달. 네. 그 사이에 13번 총기를 반출을 했어요. 네. 즉 말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총을 가져갔어요. 네. 요거 의심 안 해봤을까요? 더더군다나 그 승려 임 씨가 저 사람이 나 총으로 쏴 죽인다고 했어요 하는 신고가 있었잖아. 네. 그 신고하고 이 사람이 총기를 맡기고 이틀에 한 번꼴로 총을 자꾸 가져가고 그랬으면 신경 쓰여야 되지 않나요? 써야 되는 건 맞죠. 예, 신경 쓰여야 돼요. 네. 김 씨가 나를 총으로 쏴 죽인다 하는 거 증거 없어서 증거물 중본으로 그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네.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이틀에 한 번꼴로 총 갖다 맡겨놓고 찾아가고 이러면 저 사람은 진짜 총 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해봤어야죠. 그렇죠. 사소한 거지만 신경 썼어야 돼요. 이런 그 위험성 이런 그 저 부분이 있다면 총기 반출에 대해서 신경 썼어야 돼요.
뭐 물론 뭐 유해조수 포획 뭐 이 그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인출을 요구하면 안 줄 수는 없어요, 총을. 네, 맞아요. 안 줄 수는 네,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해봤어요. 전에 되고. 공주에서 그때 엽청 난동 사건 기억. 아, 이거 알죠. 예. 그 상황이에요. 안 줄 수가 없었다. 안 줄 수는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총으로 쏴 죽인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위험성은 약간 정도는 염두에 두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경찰 일부 경찰 분들 말씀에 그 당시 인터뷰한 분들이 반출 거부권이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없어요. 그거 고쳐야 돼요. 이 법을 좀 고쳐야 되잖아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돼요. 왜 내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거 저 좀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예. 반출을 그때 뭐 얘기 들었거든요. 예, 반출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 이런 예, 예. 그 법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파출소장 그 저 면장하고 늘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 얘기 들었잖아요. 예, 예. 또 그 다음에 기관장들끼리는 그 사람들하고 두 사람 갈등 때문에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뭐 총으로 쏴 죽인다는 얘기를 했는지 뭐 개를 풀었는지 이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동네 기관장이에요. 작은 단위의 정부예요 거기가. 네. 그러면 그 민원인이 백성들이 민원이 생긴 거잖아. 갈등이 생겼으면 네, 네. 파출소장이나 면사무소 면장은 서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좀 신경을 썼어야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 저도 뭐 시골에서 시설장 해봤지만 이런 그 동네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고 막 뭐 칼이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시골에서 시설장 할 때 동네 사람끼리 싸우는데 도축장 댕기는 사람이 있고 도축장에서 쓰는 칼을 집에 들고 오는 걸 봤다고 신문지에 싸서 들고 오는 걸 봤다고 그래서 뭐 갈등이 끝나지도 오래됐는데 그게 신경 쓰여서 그분 내가 찾아가서 만나갖고 칼 보여달라고 그러고 컨트롤 해봤다고요. 네. 위험 발생 방지 조치잖아요. 일종의 예. 그거는 경찰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뭐 이거는 내가 강제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아쉬운 부분이긴 아쉬운 합니다. 이게 네. 또 거기다가 이게 또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나중에 밝혀진 건데 네. 2018년 4월달에 예, 그 임 씨가 파출소 찾아와서 신고했던 내용이 기록이 나왔어요. 그 뭐였냐면 네. 김 씨가 도끼 들고 나를 찾아왔다. 도끼 들고? 도끼 들고 찾아왔다 하면서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파출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단지 도끼를 들고 있었을 뿐 직접 가해를 하지 않았다면서 사건 처리 안 했어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네. 절대 안 되는 거 이거. 이건 내가 볼 때 그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통제 조치가 따랐었으면 여기까지 진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이거 문제 있어요. 도끼 들고 자주 왔으면 그 자체가 절까지 이거 엄청 무서운 일이죠 이거. 절까지 도끼 들고. 그런데 뭐 도끼만 들고 있었을 뿐 직접 가요. 그러면 찍어서 죽어야지 네. 경찰이 개입하나? 네. 이거는 상당히 문제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 사건 나고 난 이후에 아마 저 감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초의 임시 신고를 받고 그때 경찰은 김 씨에게서 이제 총기를 회수를 하고 진상조사를 하긴 했어요. 총 쏴 죽이네 뭐 하니까. 네. 그런데 그때 김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죽인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죽인다는 말 안 했다. 나 죄도 안 졌는데 왜 니들 나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고 내 총 출고 제안하냐. 그거 막 따졌어요. 그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기 반출권이 경찰한테. 반출 그 통제하는 그 법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예. 9일 동안 그 경찰이 총기 제한한 건 맞습니다. 9일간. 아, 묶어놓긴 했네. 예, 그런데 결국은 저 총기를 출고해 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기 출고 제한 그 하는 그 명분이 없는 거예요. 관련 예, 법규가. 예, 예, 예. 요 부분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한 뭐 9일간 총 이렇게 안 내주고 좀 버티기는 했던 것 같아. 교수님 또 궁금한 게 총을 막 쏘고 연습했다며요. 아, 그러니까. 그럼 빵빵 소리고 엽총 소리가 보통 작은 소리가 아닌데. 예. 그거 뭐 멧돼지한테 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은 총기를 이틀에 한 번 꼴로 찾아가면서 예. 유해조수 포획한다고 가져갔잖아. 예. 그런데 사실은 이웃 주민들이 그 서너 가구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예. 이웃 주민들이 그 사격하면서 연습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 총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 네. 이랬었으면 파출소에서
아, 이거는 지금 유해조수를 이 사람이 실제로 퇴치하는 활동을 하는 건지 뭔지 가서 봤었으면 사격 연습하는 걸 봤을 거야. 그렇죠. 사격 연습을 안 간 거예요. 외지다 오지다 보니까. 오지니까. 요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경찰이 총소리가 시끄럽다고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었으면 전화만 받고 끝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갔어야죠. 시끄럽다고 합니다. 이웃에서 그 말이라도 해주러 갔어야 되고 네. 갔었으면 사격 연습하는 거 봤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안 가고 적당히 끝난 것 같습니다. 시골이 그래요. 그래서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수님 그 얘기도 그때 들었는데 그 어쨌든 유해조수 잡으러 갈 때 중요한 게 오발 사고 나면 사람들이 왜 나물이나 버섯에다가 돌아가신 게 있잖아요. 멘티즈로 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대부분 엽사들이 두 명 세 명 이렇게 몰려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같이 갑니다. 예. 그래서 옆에서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경우는 단독으로 그냥 총 찾으러 갔는데 그냥 준 거잖아요.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예. 이제 이분은 뭐 까치 쫓는다고 했다는데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총기를 사용할 상황이 발생하면 두 명 이상이 같이 간다는 거 해갖고 뭐 인보증을 쓰고 가야지 혼자 들고 가서 이 상황 그때 공주도 똑같고요. 막 난사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어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총기가 없어서 총기 소지가 안 돼서 안전한 나라라고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총기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나라. 네. 산탄총도 있고 엽총도 있고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등록만 하면 오히려 되니까. 저 엽총 같은 거는 진짜 총기보다 더 세요. 네. 수력이. 수련만으로 받으면. 네. 그다음에 산탄이 나온 거 퍼져버리고. 네. 예, 그 그런 거 보면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총기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에요. 안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네. 하여튼 총소리 시끄럽다고 이웃 주민들이 신고했는데 경찰은 네, 그냥 네. 주의 조치만 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증말하면 도끼라든지 총기라든지 이런 거 연관돼 갖고 김 씨에 대한 신고가 한 세 번 정도 파출소에 3회 있었네. 예, 그 있었어요. 그럼 좀 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았겠느냐 네. 하는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좀 내일같이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면허 받는 건 또 총기 소지 허가할 때는 문제점 없을까 하고 네. 이제 파고 들어가 봤어요. 네. 혹시 이 사람 이런 사람한테 총기 소지 허가 내주면 일낼 수도 있는데 내준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할 때는 전과를 보거든요. 정신질환하고 전과를 봐요. 총기 소지 허가는. 근데 이 사람은 50여 년 전의 전과예요. 그렇죠. 예. 어릴 때. 총기 소지허가 내줄 때 보는 전과는 최근 10년간을 봐요. 네, 10년. 최근 10년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전과하고는 해당사항 없으며 부적격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신체 장애는 있어요. 저 하체 그 장애는 있는데 정신 질환은 없습니다. 아.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냥 그 신체 기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총기 허가를 안 내줄 순 없어서 총기 소지 허가 내준 거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네. 확인이 됐어요. 네. 저 총기 소유 제한하는 건 나이는 20세 이하는 안 해줍니다. 20세 이하는요? 네, 20세 이하는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경찰은 그렇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증말하면 면사무소. 네, 면사무소. 여기는 어떤 문제점이 좀 있을까? 이제 네. 민원을 좀 보자고요.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 있었잖아요. 오랜 네. 기간에 걸쳐서. 그러면 그 근본적인 이유, 그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특히 면장이 말이에요. 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네. 분명한 거는 면장은 이 부분 간과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는 가야 됩니다. 네, 네. 특히나 모터펌프 그 설치 등 물 문제, 그다음 쓰레기 소각 문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면사무소 직무잖아요. 그 큰 일이에요 물 같은 경우 진짜. 정말 이거 그러고 네. 이건 파수 일이 아니에요 면사무소 일이에요. 네. 이거 면사무소에서 신경 썼어야죠. 면사무소에서 신경 쓴다는 얘기는 면장이 신경 쓰면 직원들은 신경 쓰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더더군다나 매년 저 귀농 귀촌 인구가 50만 명을 넘나든데 우리나라. 맞네. 50만 명을 넘나드는 가운데 이 원주민들하고 이 갈등이 다발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네, 계속 뭐 얘기를. 그러니까 증말하면 뭐 생활 방식이 차이가 있죠. 도시 있다가 네, 내려간 사람들하고 네, 네. 시골 사람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시골 주민 주민들도 텃세도 장애. 네. 이런 게 있어서 마을 공동 이용 시설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많아요. 귀농한 사람하고 네, 예. 이 주민들하고 네. 이거는 누가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 면장이 돼요. 면장이 해야겠죠. 이거 네, 네. 적극적으로 중재하려는 노력을 네. 애초부터 면장이 능동적으로 나섰었으면 이거는 이렇게까지 갈등이 악화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주 사소한 직무지만 자기들한테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해주면
갈등이 해소되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국민들한테 고용돼갖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으면 네. 공복으로서의 어떤 의무는 열심히 해야죠. 군림하라고 그 저 공무원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실제로 이 김 씨하고 임 씨가 살던 마을은 지하수를 공동 탱크로 보내가지고 집집마다 연결된 배관을 통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네. 물 관리를 면사무소에서 한다고 봐야 돼요. 네, 쉽게 얘기해서. 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그 갈등이 생기면 이건 적극적으로 면사무소에 나서서 처음부터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 김 씨 등 두 가구에 공급되는 그 배관 중간에 임 씨 등 다른 두 가구가 배관을 연결해서 물을 받아 썼으나 임 씨 집이 물탱크에 비해서 위치가 높아서 수압이 약했고 그때 모터펌프 설치를 모터펌프 설치를 하자 갈등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네. 이런 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면사무소 직원이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저 명백히 이 물 관련된 거는 면사무소 직무입니다. 네. 그러면 면사무소 직무는 바꿔서 하면 면장의 직무예요. 면장이 갈등이 생겼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너무 저 피동적으로 예산 나오 내년에 예산 나오면 혹시 생각해 보자. 내년에 해준다는 확신도 안 줬어요. 네. 이거는 정말 잘못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김 씨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 새끼들 봐라 이 면장, 이 파출소장. 저 이웃 주민들 요 전체 요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외지인이라고 그래갖고 나를 왕따하고 이거 핍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귀농 귀촌 한 사람들 이 지자체의 배려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네, 그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우리 동네로 온 사람이면 그 사람을 환영하고 우리 동네에 녹아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거는 물론 주민들도 있지만 이웃 주민도 있지만 그 다리를 놔주는 가교 역할하는 거는 면이 아니. 그 지자체예요. 그런데 네, 네. 그거 간과한 거 명확합니다. 이건 반성하셔야 돼요. 네. 이 뭐 현행법에 저촉되고 직무유기니 아니니 따지고 직무 대만이니 뭐니 따지는 건 둘째치고 분명히 반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부하 직원이 순식간에 백주대낮에 아침에 출근해서 죽었잖아요. 자 이제 김 씨는 검거돼 가지고 뭐라고 주장했냐면 네. 자기 집 앞에 개 열 마리 풀어 가지고 내가 그 들어가 오가지도 못하게 나를 괴롭혔다 이 사람들이 요거 나 열받았다. 개. 그다음에 지가 스님이라면서 나를 믿고 펌프를 일단 설치해 주면 문제가 있으면 원상조치할 거라고 그래서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 네. 이제 요 부분 감정이 있었다. 그다음에 가서 얘기했더니 면장은 예산 없다고 가라 그랬다. 이거 이 사람 얘기한 내용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터 펌프 설치하는 업자도 이놈도 한통 속이다. 뻔히 안다 이놈은. 이놈은 뻔히 안다. 이렇게 이거 설치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네. 그런데도 같이 속였다. 승려하고 나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살해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사실은 사건 전날 모터 이거 펌프 설치한 사람 먼저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 전날에. 전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근데 못 만났어요. 이거 죽기 일부 직전에 있다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이장부터 시작해갖고. 다 가네지금. 그래서 이 사람 이제 그 만나지 못해서 못 죽였는데 이 사람 사건 발생한 다음에 집 압수수색하니까요 메모지 나왔어 메모지 뭐가 나왔어 그 메모지에 네. 이웃 주민이 개를 열 마리 풀어놔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런 메모 그 다음에 상수도 갈등 민원을 면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 메모가 잔뜩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범행하고 요게 그 범행 동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승용차에는 나갈 때 사용하지 않은 실탄이 60발이 있었어요. 그거 다 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거. 역으로 거기가 이제 물이 많이 말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대요. 가뭄이었대요. 갈수 지역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공동 펌프를 한 거예요. 그 관청의 입장에서 얘기는 이게 불가항력인 상황이라 그러니까 관계 공사를 그러니까 물 더 확보하는 거를 그다음에 다음에 예산 들어오면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물론 뭐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예, 근데 예, 뭐 이 사람은 물이 말라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 없다고 내년에 보자고 해서 했다. 그러니까 같은 민원이 들어오면 같은 말이라도요. 그렇죠. 설득을 시킬 때 예,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과 저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건 전혀 예, 달라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골물대로 골머갖고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나 외진이라고 니네들이 똘똘 뭉쳐서 왕따 시킨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꽂혀 있잖아요. 그렇지.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편협하게 보니까. 그런 시각으로 갔으면 더 보다 적극적으로 네, 설득했어야 네, 되는데 뭐 이제 그 부분이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네. 승용차에서 사용하지 않은 그 실탄 60발도 회수했고요. 그럼 계속 아마 쏴 죽이고 또 그거 또 장전하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발 중에 60발이면은 120발 이상은 뭐 연습용으로 계속 쏴댔다는 얘기네.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꼬. 이 사람 저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요. 예. 2019년 1월 달에 1심이 있었어요. 네. 1심. 예. 이때 이제 이 사람 기소된 거는 살인. 네. 살인 미수. 네. 그다음에 총포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 예. 요 세 가지 죄로 이제 들어가서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 네, 예. 손현찬 재판장이 무기징역 줬습니다. 두 명 죽였잖아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어요. 제가 지금 유리하다 생각했나요? 유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왜 외진이나 핍박해서 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 네. 강조하고 싶어서 네. 국민참여재판 해가지고 이제 배심원 7명이 됐어요. 이제 큰 사건 9명하고 뭐 그 좀 작다고 생각되는 건 뭐 7명도 하기 그래요. 네, 네, 네. 그 7명 배심원이 선정돼갖고 3명이 사형 의견 냈어요. 그럴만 하다 보는 거네요. 그러고 4명이 무기징역 의견 네, 냈거든요. 네. 그 7명 중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재판장이 4명 무기징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기 의도대로 안 된 거네. 다 네. 악행이라고 본 거네. 그리고 이제 넉 달 있다가 2심 네. 들어갔어요. 2019년 네. 5월 달에. 네. 여기 이제 대구 고등법원 제2형사부 이재희 재판장. 네. 이분도 그냥 그대로 무기징역 확정을 하면서 이 이재희 재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나이를 고려하면 가석방은 불가능하다. 77세니까 그렇죠. 무기징역이니까 뭐 네. 끝난 거지. 네. 나 당신 남은 이 삶은 참여하고 속죄하면서 살아라. 그럼 사람 두 명을 이렇게 그러고 이제 상고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 그래서 이제 확정돼서 이 사람은 무기징역으로 지금 형을 살고 있고요. 네. 여기서 보면 1심 판사가 이런 말 했어요. 다수의 인명을 살상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네. 무능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범행 동기는 실로 황당하다. 그러니까 다수의 인명을 살상해 가지고 내 억울함을 알리고 이 무능한 사회에 내가 경종을 울리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네.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말 너무 황당하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김 씨가 폐쇄적인 농촌에서 사회 정서적 고립감 속에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피해의식이 생겨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도 있다. 네. 이건 고려한 거예요. 네. 김 씨의 잠재적 악성과 외골 기질도 있겠지만 귀농 부작용과 환경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 임 씨의 처가 그 승려 네, 임 씨 또 승려가 또 마누라가 있나 봐요. 대청가 보죠. 임 씨의 처가 동네에다가 김 씨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낸 것도 이제 이 얘기를 했나 봐. 조사 받으면서 잡혀가지고 가서 임 씨 마누라가 그 승려 마누라가 네. 동네에다가 나를 나쁜 놈이라고 네. 소문을 내고 댕기는 바람에 내가 더더군다나 왕따를 당했다. 나 이게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이제 그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신빙성이 있다 본 거네요. 그런데 네.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네, 있었나 그래서 거죠. 그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네. 판사가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때 1심에서 김 씨가 한 얘기가 무서워요. 약간의 이 사람도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 같아. 내가 평생 충성을 다하고 군 출신이잖아요. 네네. 내가 평생 충성을 다하고 사랑한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군수와 경찰서장 등 30명을 사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예요? 내가 목숨 바쳐서 군 생활하면서 지켜온 이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이 군수 경찰서장 이런 관에 있는 놈들이 제대로 직무를 안 해갖고 엉망이라 이것들 다 없애버려야겠다. 이거 사명감형이죠. 그 어떤 면은. 네. 사명적 살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네. 아마 했을 겁니다. 네. 거의 확신범 수준으로. 네. 제 개인적 생각은 교수님 조금 끼어도 죄송한데 물 사건 아니어도요. 글쎄 그럴 것 같아.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 사람 좀 그런 것 같아. 네. 그냥 그 피해 의식에 쩔어가지고. 대화 상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생각을 굳히는. 네. 그리고 대도시에 살다가 갑자기 원예했으면 어차피 흙 쪽에서 그렇죠. 계셨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굳이 경기도 수원에 계시면 되지. 그러니까요. 뭘
봉화 산골짜기까지 가요. 이거부터 저도 지금 답답해요. 예, 네, 답답하다고 봅니다. 이 당시에 아마 1심 할 때 이제 그 임 씨가 이사 오기 전에 기존에 있던 임 사장이 네, 있었잖아요. 전 그때 이제 주지, 그 스님하고는 친하게 지냈나 네, 봐. 전 주지 스님 있을 거네요. 그 스님 같은 경우는 증언을 이렇게 해 줬더라고. 김 씨는 귀농하기 전에 거주 지역에서 기부도 많이 하면서 잘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던 애가 김 씨가 시골에 내려오지 않고 대도시에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고 네. 아쉬움을 좀 남기는 그 증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임 씨가 직전에 그러니까 임 씨한테 그 사찰을 팔고 간 네, 스님이죠. 네, 네, 네. 그다음에 2심 판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김 씨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 네. 피고인이 사회와 격리돼 재범을 못하게 하고 수감 생활을 하며 참회하고 속죄하는 것이 적정하다. 네. 이렇게 2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무기 사형 안 줘도 무기 주면 이 사람은 끝이다. 나갈 확률 없다. 77세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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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때 이제 그 휠체어 타고 재판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다쳤어요. 재협 과정에서.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좀 이거 보면 아까 제가 모터펌프 설치업자 찾아가서 죽이려고 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셨잖아요. 이거 나중에 밝혀진 건데요. 네.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사람도. 2018년 5월 20일 날 네. 봉화군 부곡리 일대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 예. 우리 모터업자가 예, 예. 모터펌프 설치업자가 예, 예. 이 사람을 찾아가요. 예. 찾아가가지고 먼저 그 모터펌프 설치 공사를 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원상복구해 준다는 말을 그 스님이 했잖아. 네. 그때 그 당신도 들었잖아. 네. 그 얘기를 확인을 해요. 응. 그 너도 들었다는 내용을 나한테 좀 써줘. 응. 그거 써주면 내가 가지고 와서 면장한테 얘기하고 이거 원상복구하려니까 응.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터펌프업자가 그 써주겠습니까?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 그냥 돌아왔죠. 이때 임 씨가 저녁에 설치업자한테 문자 보내요. 예. 어떤 문자 보내냐면 자네 오늘 큰 잘못 저질렀네. 꼭 기억하시게. 자네는 늙은이를 3시간 골탕을 먹였지만 두고 보시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정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이미 결정한 마음에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중요해요. 이때 그 설치업자도 죽이려고 예. 대상에 예.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예. 그다음 뭐 면장, 부면장, 산업계장, 주민복지계장, 파출소장 포함해서 다 죽인다고 아예 그 리스트를 만들었대요. 리스트업 해놓은 거예요. 미친 거지.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설치업자를 살해하려고 예. 6월 10일 날 2018년 예. 6월 10일 날 봉화군 일대 다방 식당을 쭉 댕기면서 설치업자를 찾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찾아다니다가 그 설치업자 못 만나니까 집이 어딘지를 알아내갖고 집을 찾아내요. 그래서 2018년 8월 20일 날 아침 6시 20분에서부터 7시 50분까지 그 피해자 집 찾아가가지고 아유, 예. 요 사람 집 찾아가갖고 예. 실제로 요 사람이 사는지 여부 네, 예, 예. 그다음에 걔가 일하는 현장이 어딘지 요 동향을 파악했는데 예. 일하는 현장을 파악을 못했어. 집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탐문했지만 다행이네. 아이고. 만약에 그 일하는 현장 파악했으면 가서 쏴주겠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혼자 일할 텐데 가서 총기라면 어떻게 그래서 해. 이거는 죄가 살인 예비죄가 하나 포함됐는데 예, 예. 이게 예, 모터펌프 설치업자 죽이기 위해서 계획 짰던 그게 아,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살인 예비업 구체적인 업무 저 죄가 돼가지고 그게 포함됩니다. 이게 죄명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흉기가 여러 개예요. 가스총도 준비했어요. 가스총. 그다음에 뭐 자기는 뭐 그 잭나이프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범행하고 나서 자살할 용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어요. 네. 잭나이프. 그다음에 못을 도끼비 방망이 만들었어요. 대못을 박아가지고. 그 못 박힌 막대기까지 네. 준비했고요. 이 사람 순서는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파출소로 가가지고 파출소장 먼저 죽일 목적이었대요. 아 먼저 파출소부터 네. 네, 파출소장부터 먼저 죽이. 그러니까 네. 파출소장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살인 예비가 돼.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본인 그때 그 그랜저 끌고 가고 파출소 그냥 그대로 진입했던 거거든요. 아. 그때 총은 완전히 장전 상태예요. 아, 예. 땡기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없었다는 얘기네. 임시 신고 받고 그 파출소 직원들이 다 나가는 바람에 살았어. 뻔했네 그때. 그 저 면사무소 직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자마자 흉부에다가 그냥 대고 쏴버렸기 때문에 예, 예. 심장이 파열돼 죽었습니다. 예, 사실은 예. 심장 파열로. 예. 이런 저 비극적인 사건이 났는데 이거는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학살 일어날 뻔했어요. 대학살. 잘 막았네요. 이거 진짜 예. 우리가 그냥 뭐 으쌰으쌰하다 넘어왔지만 이거 상당히 심각했던 사건이에요.
참고로 좀 보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있어요. 귀농 귀촌이 2020년도에는 49만 4,569명이 했어요. 네.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51만 5,434명이 네. 귀농 귀촌했어요. 예, 예. 2022년도에는 43만 8,012명 약 15% 감소하긴 했지만 네. 여전히 30~40만 40만 대 이상이 지금 귀농 귀촌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 대책 필요합니다. 이거. 텃세 문제, 환경 다른 문제 이거 컨트롤할 이거 저 그 어떤 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농업 지도자 교육을 좀 다녀요, 교수님. 다니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도 맞고요. 반대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통 60년대생 선배님들이 귀촌을 많이 하시거든요. 귀농귀촌을 60부터 69까지가 50년대 조금 지났고요. 근데 농촌 지역에 주로 계신 분들이 30년대, 40년대, 50년대생 분들이 남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엄청나네, 나이 차이가. 갭이 생각보다 많이 나요. 외관상 보면 뭐 한 얼마 차이 안 나는. 그럼 가서 잘 모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뭐가 터지냐면 첫째는 60년대생들이 보통 그분들도 나이가 다 60 넘어가셨잖아요. 지금 60, 61 그다음에 57, 58 같은 경우도 60은 다 넘어가셨으니까. 70도 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셔도 거기서 막낸 거라. 그 동네 가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60대는 요즘에. 그렇지. 75세까지도 이제 거의 노인으로. 그분들 조금만 섭섭하면 나이도 어린 놈이 그걸 하겠네. 그러니까 청년이 온 거예요. 참 애매하다 정말. 왜 그러면 경로당에도 79세 이하 들어가지 말라고 유튜브 나오잖아. 청년회장 한다며 네. 65세가. 아, 70대가 또 청년회장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아유, 진짜 문제다 이거. 오시면 그러니까 이분은 이 동네가 좋아서 들어왔는데 오는 사람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젊고 쌩쌩한 막내지. 애가 온 거야. 심지어는 애가. 90대 같은 경우는 60년대 초중반만 해도 자식 버리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야야 하지.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젊은 이제 이렇게 들어오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나도 늙은 놈인데. 지금 미친 게 지금 언제 쳐다봤다고 저 반말 찍찍해 돼 이게 하나.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잼비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도시 지역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고 맞아. 또 하나는 그 사회적으로 경험이 치기 많잖아요. 농사 이외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와서 여기 지역에 계신 어르신하고 충돌이 발생하면 논리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노인들은 열받지. 여기 할 말이 없거든. 이 말이 다 맞으니까. 이게 갈등이 두 번째 발생하는 거고 제가 이제 농업 지도자 어르신들 입장 잠깐 좀 말씀드린 거예요. 교수님 말씀도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나 이렇게 놀러 오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펜션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조용한 동네에 갑자기 우당탕 와갖고 막 고기 굽고 막 놀아요. 거기까지는 음악 틀어놓고 거기까지는 괜찮대. 그러면 바로 옆집에 고기 냄새 피우면 고기라도 한 방근 정도 거다가 어르신 드셔요. 그게 기본 룰이거든. 근데 치 꼬가닥 삼키고 있는데 지네끼리 처먹고 노래 불러 그냥 심하이야. 끝.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적이 되면 이제 엄청 열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들어가는 분도 교육받고 들어가야 되고 일본같이 들어가는 분도 받는 분도 자격이 되는 분만 받아야 돼요. 와서 갈굴라고 하거나 어린애 왔네 이렇게 쳐다볼 거면 귀농기 좀 받으면 안 돼. 싸움만 나거든. 이거 큰일이야 이거. 예, 그래서 교수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갈등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것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투입했대요. 양쪽 교육하느라고. 근데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우리는 인재 시작인데 뭘. 그러니까 귀농귀촌 40만 이상인데 매년. 네. 거기다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공동시설이 많대요. 농촌 지역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수도나 뭐 도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보수하다 보면 이제 관청에서 좀 늦어지거나 하면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회비를 걷어갖고 이제 처리하는 경우가 있대요. 비용 처리 먼저 한다 이거지. 예, 뭐 그다음에 뭐 추석 잔치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오자마자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이장님이 갑자기 오더니 야, 한 저기 100만 원만 내놔라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 내고 내 땅 사갖고 내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100만 원은 웬 말이야 이런 거예요. 도시 지역에서 100만 원 내라는 통장은 없잖아. 그 이게 또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이게 환경과 어떤 그 가치관의 너무 차이. 틀려요. 이거 지금 이거 저 귀농귀촌 관련된 거는 요 갈등 해소하는데 어떤 그 어떤 대책을 마련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그 왜 가실라는 분은 많고 왔으면 좋겠다는 분도 많은데 마음이 안 맞으니까. 나는 안 갈 테니까
나는 귀농귀촌 안 할 거야. 아, 근데 나는 병원 가까운 곳에 살 거야. 저도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교수님 말씀대로 한 의인 때문에 그러니까요. 몇십 명 사셨네요. 아, 그 박종우 씨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그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말 대참사 네. 학살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유족분들한테 또 더 포상금 다 주신 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저. 그분 진짜 너무 감사한 분이고요. 네. 돌아가신 공무원분들 정말 네, 저희들이 명복을 빌겠고요. 네. 저희가 오늘 그 이거 저 소개한 이 사건 하면서 좀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보실 네. 기회가 됐으면 네,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 270회 이 봉화 총기 난사 사건. 네. 요거는 요 정도에서 네. 줄이도록 잘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진 식품에서 개발한 닭발 광고. 그 전에 광고했었죠. 오늘 좀 수정해서 광고할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기존 식품이 너무 매워가지고 이거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여론들이 있다 보니까요. 정말 청양고추처럼 굉장히 매운 그 매운맛 닭발이 있고요. 중간 맛이 있어요. 중간 맛. 신라면 정도의 어떤 가벼운 매운맛. 닭발 이외에도 뭐 국물 닭발, 오돌뼈, 닭갈비. 직화구이 닭발 뭐 이런 거 판매하고 있잖아요. 신제품 만들었대요. 신제품. 무뼈 국물 닭발은 뼈를 바르지 않아도 되니까 아주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닭볶음탕은 냉동닭이 아닌 그 당일 도축한 신선한 닭으로 작업한 거를 급냉동해가지고 배송한다고 하고요. 직화 순살 닭목살은 이건 닭 한 마리에서 딱 한 점 나오는 부위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특수 부위죠. 그만큼 꼬들꼬들한 식감이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맛은 보장한다고 합니다. 사건 의뢰몰에서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품 구매 정보는 우리가 댓글 상단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구입하실 때는 사건 의뢰몰로 신청하셔서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